우리가 오늘도 수학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52번 한번 볼까? 수직선의 0과 1 사이를, 그치? 여기가 몇부터 출발을 하는지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 때론 0이 아니고 뭐 3이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0과 1 사이를 똑같이 7칸으로 나누었대. 아, 그럼 여기가 7분의 1. 가가 7분의 2라는 얘기네. 나는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이겠네. 7분의 6이다 이런 얘기지. 가와 나의 알맞은 분수를 각각 구하기. 가는 7분의 2, 나는 7분의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오케이. 나 나누기 가의 값을 구하래. 7분의 6 나누기 7분의 2의 값을 구하라. 우리가 분모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6 나누기 2. 분자만으로 이렇게 나누기를 할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얼마야? 3.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없을까? 7분의 6. 역수의 곱으로 하면 되지. 나누기는. 그치. 역수하면 어떻게 돼? 2분의 7이 되지. 2분의 7. 얘와 얘가 약분되고, 얘와 얘가 약분돼서 2, 1은 2, 2, 3은 6. 그래서 3이 된다.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풀어봤네. 그리고 53번 볼까? 53번. 재준이는 찹쌀을 25분의 23kg을 가지고 있대. 그치? 그 중에 떡을 만드는데 25분의 19를 사용을 해버렸어. 그러면 25분의 23에서 25분의 19를 빼주면 되겠지. 사용한 찹쌀의 무게는 사용하고 남은 찹쌀의 무게의 몇 배인지. 다시. 사용한 찹쌀의 무게. 그치? 사용한 남은 찹쌀의 무게 구하기. 그럼 25분의 10, 23. 23 빼기 25분의 19. 이걸 해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25분의 분모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통분할 필요가 없네. 23에 19 빼니까 4 되겠지. 이게 남은 찹쌀의 무게네. 오케이. 그리고, 무게는 사용하고 남은 찹쌀의 무게. 사용하고 남은 찹쌀. 다시 사용한 찹쌀을 지금 사용하고 남은 찹쌀 맞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남은 찹쌀의 무게의 몇 배인지. 사용한 찹쌀은 그렇지 몇 배냐. 그러면 사용한 찹쌀이 얼마야? 25분의 19지. 그렇지? 남은 건 얼마야? 25분의 4지. 25분의 4. 이걸로 나누란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또 분모가 같으니까 19 나누기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19 나누기 4. 그러면 얘는 4분의 19 이렇게 쓸수 있지. 우리가 대분수로 쓴다면 4, 4, 16. 4, 16 하니까 3. 4와 4분의 3 이렇게 할수 있겠네. 이해 되지? 두 번째. 이게 문제가 안 잘렸겠지? 우리가 어찌됐든 한번 풀어보자. 두색 테이프를 2분의 1m 겹치게라고 했어. 겹쳤다. 여기 부분이 지금 겹쳐져 있는 거야. 이해되지? 붙인 후 5분의 1m씩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5분의 1m씩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진 색 테이프는 모두 몇 도막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이어붙인 색 테이프의 전체 길이를 구해보고 싶대.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봐. 여기서 빨간색으로 하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는 어떻게 구해? 2과 20분의 1에서 빼기 2분의 1을 하면 여기 부분이 우리가 구해진다는 얘기지. 길이가. 이해되지?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 1 마이너스 1과 20분의 9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는 2과 20분의 1 빼기 2분의 1은 얼마야? 20분의 10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20분의 얼마? 41이지. 20분의 41 빼기 20분의 10 이렇게 되겠네. 얘는 20분의 1과
1과 20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면 1과 20분의 9 그리고 더하기 20분의 31인가? 오케이. 그럼 얘는 1과 20분의 9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1과 20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면 되지. 2 그리고 20분의 얘 9하고 10이라고 더하니까 20이 되네. 어, 20분의 20은 약분이 되니까 3이 되겠지. 오케이. 3 전체 길이는 3m이다. 우리가 1번 문제는 해결했고 나누어진 색테이프는 모두 몇 도막이냐? 아까 5분의 1m씩 똑같이 나누었다고 그랬어. 그치? 3m 나누기 5분의 1을 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 나누기는 역수의 곱이라고 그랬잖아. 5분의 1의 역수는 5잖아. 3, 5, 15, 15 도막이라는 얘기지. 15 도막 이렇게 쓰면 되겠다. 55번 눈이 굉장히 아프네. 그치? 어떤 색으로 할까? 이걸로 할까? 어떤 기계로 장난감을 한 개 만드는데 5분의 4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기계가 있는데 한 개 장난감을 한 개 만드는데 5분의 4시간이래. 이 기계로 하루에 4시간씩 그치? 4시간씩 장난감을 만든다면 일주일 동안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은 모두 몇 개인지 나중에 이제 곱하기 7 해달라는 얘기야. 일주일 동안 장난감을 만드는 시간을 구하기. 하루에 4시간이잖아. 하루에 4시간이고 곱하기 일주일 동안 한다고 그랬잖아. 7일 47에 28시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만들 수 있는 장난감 수. 장난감 한 개를 만드는데 5분의 4시간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28시간을 나누기 5분의 4 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28 곱하기 역수의 곱 4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약분하면 4, 1은 4, 4, 7에 20, 4, 8에 4, 7에 28, 7 이렇게 되겠네. 7, 5, 35, 35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네. 그치? 지금 오늘 수학은 여러분들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이런 정도까지만 네 문제밖에 못했네. 그치?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고 네 페이지 오늘 푸는 거야. 집에서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는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독감이 걸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줄게. 오늘은 여기까지.